안녕하십니까. 수산원 관측센터 대증어 관측연구팀 김기환입니다. 2021년 고등어 수급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고등어 생산량은 10만 7,938톤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습니다. 해황이 좋지 않았던 전년에 비해 2021년에는 어항이 개선되었고 금화기 및 자유휴화기가 2개월로 시행되면서 조업일수가 늘었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며 부산 공동어시장의 분류작업 인력난으로 미판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대형 선망의 탄력조업 시행으로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월별로는 대체로 전년에 비해 늘었습니다. 1월과 2월에는 해황이 좋지 못해 조업일수가 다소 줄었지만 3월은 어항기임에도 전년 및 평년 대비 늘었습니다. 4월은 전년에 비해 금어기가 보름가량 늦게 시행되면서 어획량이 많았습니다. 5월과 6월은 금어기 및 자유휴화기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9월에는 전반적으로 어항이 좋아 전년 및 평년 대비 어획량이 증가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고등어 성화기로 인해 어획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이나 부산 공동어시장의 분류작업 인력난으로 미판이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형 선망 어선의 탄력조업이 실시되며 고등어 공급량이 다소 조절되었습니다. 2021년 고등어 가격 동향입니다. 고등어 중품 기준 산지 가격은 평균 킬로그램당 3,656원으로 전년 대비 8% 하락하였습니다. 산지 가격은 최근 5년간 등락은 있었으나 2,000원에서 3,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항 부진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전년에 비해 어획량이 늘면서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고등어 신선 냉장 소비자 가격은 전년 대비 23% 상승한 평균 킬로그램당 9,234원이었습니다. 2018년 생산이 증가하면서 재고량도 함께 늘어나 2019년에 소비자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2021년은 전년에 비해 생산이 늘었음에도 중대형어 비중이 줄면서 소비자 가격은 평년에 비해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고등어 냉동 소비자 가격은 전년 대비 7% 상승한 평균 킬로그램당 8,155원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상승했던 고등어 냉동 소비자 가격은 2021년에도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신선 냉장 물량이 늘었지만 중대형어 비중이 적어 냉동 고등어의 수요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가정 내 반찬용으로 손질된 고등어의 수요가 늘었으며 통조림된 식자재 원료로 냉동 고등어의 수요가 꾸준히 높았습니다. 2021년 고등어 수출입 동향입니다. 2021년 고등어 수출량은 32,166톤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에 가장 많은 수출량을 기록했던 이후로 고등어 수출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 금액은 3,456만 달러로 전년 대비 3%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수출 단가는 전년 대비 12% 높았습니다. 국가 및 제품별로 살펴보면 냉동 고등어의 경우 가나 국가로 4,395톤이 수출되면서 가장 많았고 이외에는 나이지리아, 필리핀 국가 등의 순이었습니다. 신선 냉장 고등어는 일본 국가로 수출이 가장 많았고 염장품의 경우에는 미국, 인도 국가 등이었습니다. 통조림 등 가공용 고등어는 미국, 필리핀, 호주 국가 등이었습니다. 2021년 고등어 수입량은 54,181톤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이 양은 평년에 비해서도 22% 많은 것으로 고등어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내 반찬용으로 조리하기 편리한 가공용 고등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및 제품별로 살펴보면 냉동 고등어의 경우는 노르웨이산이 39,253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는 중국, 러시아 국가 등이었습니다. 통조림 등 가공용 고등어의 경우는 베트남산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는 태국, 중국 국가 등이었습니다.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르웨이산을 살펴보면 노르웨이산 전체 수입량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39,268톤이었으며 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의 평균 수입 단가는 전년 대비 다소 낮았습니다. 2021년 고등어 재고 동향입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고등어 재고량은 전년에 비해 42% 증가한 5만 1,255톤이었습니다. 평균 재고량은 감소한 추세이지만 2021년에는 예년부터 이어진 재고를 소진하고 전년에 비해 생산이 늘어난 데다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재고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고등어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